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카 퀴즈쇼의 귀염둥이 MC 알파입니다. 벌써 2023년이 절반이 넘게 흐르고 6월도 거의 끝나가네요. 햇살도 화창하고 맑은 요즘 같은 때에 알파카 월드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떠신가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알파카 월드 티켓과 함께 다양한 당첨 상품들을 가지고 돌아왔답니다. 알파카 월드 티켓과 함께 화면에 보여지는 상품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기회, 귀여움이 가득한 알파카 월드만의 굿즈를 만나보세요.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첫 번째 문제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호주의 전통적이고 상징적인 동물인 캥거루. 아이를 품에 안고 시원시원하게 달리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죠. 이 캥거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과연 몇 번일까요? 1번. 캥거루는 주로 호주에 서식한다. 2번. 호주 국민보다 캥거루 수가 더 많다. 3번. 여리여리하고 힘이 약하다. 4번. 발톱이 굉장히 날카롭다. 5번. 오히려 빨리 달리는 것이 덜 힘들다. 이 중에 정답은 몇 번일까요? 혹시 문제가 너무 어려우신가요? 저희 채널에서 캥거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던 동물위키 영상을 보고 오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을걸요? 화면 우측 상단에 보이는 카드를 클릭해보세요. 알파카 월드의 마스코트와 같은 동물인 알파카들. 특히 100마리가 넘는 알파카들이 이곳에 살고 있는데요. 모두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강원도 홍천의 높은 산 속에 살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특히 알파카들을 위해 맛있는 건초를 직접 만들어주기 때문에 모든 알파카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알파카 친구들과 관련된 문제를 내볼까요? 바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알파카 월드의 가장 대표적인 퍼포먼스, 바로 알파카야 1위와 약 10마리의 알파카 친구들이 안데스 생태 방목장에서 알파카 놀이터까지 뛰어오는 퍼포먼스인데요. 그렇다면 알파카야 1위와는 몇 시에 시작이 될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알파카 월드 홈페이지에 가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어느덧 벌써 마지막 문제를 향해 가고 있네요. 이번 문제만 맞추신다면 알파카 월드 티켓과 상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마지막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두 번째 문제였던 알파카 월드의 애니멀 프렌들리 퍼포먼스 알파카야 1위와 그 웅장한 순간을 잠깐 영상으로 확인하고 가실까요? 드디어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알파카 월드에 사는 예쁜 앵무새 보보. 보보가 오늘도 우리를 위해 통을 돌리고 있어요. 1부터 10까지 숫자가 적힌 공들을 열심히 섞어주는 우리 보보. 보보가 뽑아준 공에는 과연 몇 번이 적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번호를 적어주세요. 드디어 준비한 모든 문제가 끝이 났어요. 다들 재미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23회 퀴즈쇼는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되니 다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저는 정답자분들의 발표와 함께 7월 5일 수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곧 만나요.